비타민C의 파괴범 담배 연기. 지금부터 비타민C의 파괴범인 담배 연기에 대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물로는 EU 디클로로 인도페놀 나트륨 용액, 레몬즙, 담배, 증류수, 비커, 스포이트, 유리막대, 페트병, 점화기가 있습니다. 레몬즙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원래 EU 디클로로 인도페놀 나트륨 용액의 색깔은 이처럼 청색입니다. 하지만 인도페놀 용액이 비타민C와 반응하면 무색이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담배 연기가 비타민C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페트병에 담배 연기를 모아둡니다. 비커에 레몬즙을 미리 짜놓습니다. 두 개의 비커에 증류수를 40ml씩 넣습니다. 증류수를 넣은 비커에 인도페놀 용액과 레몬즙을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위 비커 중 한 개를 담배 연기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놓고 흔듭니다. 용액의 색깔이 점점 파란색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담배 연기가 레몬즙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상으로 비타민C의 파괴범 담배 연기 실험을 마치겠습니다.